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피아 클래스의 소피아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저의 20년 영어 독학의 방법들,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조금 단계별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좀 해요. 왜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하다 보면 그 어원으로 단어 외우는 법 같은 거 좀 배우잖아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방법을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와서도 좀 돌이켜보면 어원으로 영어 단어를 배우는 방법은 사실 수험생한테는 맞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원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요, 한 단어로 호응되는 하나의 문장을 탁탁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더 깊게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한 단어를 이해하려면 앞에 A, D가 붙으면 무슨 뜻이고 뒤에 무슨 I, L, Y가 오면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이런 사실 더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근데 물론 그게 쌓이면 훨씬 더 단어를 유추하는데 좋죠. 아니 근데 수험생들이 영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국어도 해야지, 뭐 역사도 해야지, 수능만 공부하나? 내신도 해야지, 논술도 해야지. 영어 하나의 단어를 외우는 그 시간에 어원을 가지고 파고 있을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레벨별로 그 레벨에 맞는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건 사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방법들을 꼭 자기 수준이 아니어도 다 취합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그 방법적인 걸 보는 데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함께 가보시죠. 저는 아직 영어로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 줄을 몰라요. 그냥 단어 정도만 나열하는 수준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영어 공부하는 거에 아직 많이 힘주지 마세요. 절대로 영어가 공부처럼 느껴지면 안 돼. 영어에 대해서 재미를 찾아야 됩니다. 가볍게 시작하세요. 짧은 문장들 알려주는 그런 영상들 있죠. 원어민들이 매일 쓰는 100가지 문장 뭐 이런 거 촥 모아놓은 그런 거 있죠. 왜냐면 자꾸 영어를 접하고 재밌게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죠. 사실 이분들은요, 영상보다는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 선생님들이 나와서 오늘의 영어 표현 한 문장 이렇게 알려주는 영상이 아닌 이상은 어떤 영상을 봐도 이 단계 분들에게 맞는 수준의 영상은 없어요. 뭐 애니메이션, 만화, 뭐 5살, 4살 아이들이 보는 그런 어린이 프로를 봐도 이분들한테는 어려워요. 하지만 책은 아니죠. 그 서점에 가셔서요, 영어를 가르치는 책 말고 영어에 대한 상식을 쌓아줄 수 있는 책 되게 많아요. 한글로 영어를 많이 설명하는 책들 중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재밌는 걸 고르세요. 제가 영어가 초급이었던 시절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스페인어를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앱, 어플이 너무 좋아서 초급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이 어플로 정말 스페인어를 쉽게 공부했거든요. 듀오링고라는 어플인데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시켜줘요. 문법적으로 뭘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문장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켜줘요. 외워질 때까지. 그리고 이건 인스타에서도 많이 광고를 보셨을 텐데 케이크라는 어플입니다. 수준과 상관없이 다양한 수준의 문장들을 자꾸 보시면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굉장히 짧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앱이에요. 단어 공부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A4 용지라고 할게요. A4 용지 하나를 반을 접고 반을 또 접어서 칸이 4개가 생기잖아요. 여기다 영어 단어, 여기 한국말 뜻, 영어 단어, 한국말 뜻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을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아날로그보다 어플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안키라든가 밈라이즈라든가 퀴즈렛 전부 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어 공부하기 좋은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어플들이니까요. 그건 구미에 맞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서 물건을 사고 길을 물어보고 주문을 하고 하는 것 정도는 짧은 문장, 완결된 문장으로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요, 어휘가 엄청 많이 확장돼야 돼요. 1단계에서 흥미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2단계부터는요, 진짜 말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말하기 위한 듣기이기 때문에 발음 연습도 많이 하세요. 뉘앙스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다 이 말하죠? 뉘앙스 그대로 해갖고 따라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때부터는요, 이제 문장을 엄청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요. 단 그 문장이 왜 그렇게 됐는지 문법적인 요소를 알고 이해하고 난 다음 외우세요. 만약에 문장이 Where is some place you'd like to visit? 이런 문장이 있다 쳐볼게요. Where is some place you'd like to visit? 빨리 말할 수 있을 만큼 외우셔야 돼요. Where is some place you'd like to visit? Where is some place you'd like to visit? Where is some place you'd like to visit?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외우셔야 되고요. 이때 되게 좋은 교재가요, 그래머 인 유즈.
비교적 문법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를 딱 직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본인한테 가장 맞는 거를 본인이 고르세요. 앞 챕터, 중간 챕터, 뒷 챕터까지 한 4페이지 정도를 직접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아, 이건 좀 이해가 되고 따라갈 수 있겠다 싶은 책을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거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요. 문단열 선생님의 Try Again.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문법을 혼자서 공부하면서도 이걸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이건 팁인데요. 문장 하나를 외우시면 그 문장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바꿔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문단열 선생님의 따님이신 문단열 선생님이 내 인생에 많이 나오네. 만약에 I don't think he's kind 이런 문장이 있다. I don't think he's kind. 과거 I didn't think he's kind. I haven't thought he's kind. I don't think he's living in the neighbor. I didn't think she's pretty.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문장을 바꿔가면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늘 수밖에 없겠죠. 너무너무 좋은 방법. 이때 정말 필요한 거는요, 이제 1:1 튜터 같은 게 옆에 있으면 좋아요. 뭐가 틀렸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1:1로 튜터를 만날 수 있는 앱을 사용해보세요. 캠블리나 링글. 캠블리는 정말 온라인으로 1:1 튜터와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의 목적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써먹기에도 좋고요. 링글은 캠블리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편이지만 튜터의 피드백이 좀 더 자세하고 강의를 녹음하거나 스크립트를 받아볼 수도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두 개 다 써보지는 않았고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글리시,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어떤 표현들의 단어들을 넣으시면요, 그 단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프레이즈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대화에서는 사용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대로 자꾸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단계는요, 영어로 일상적인 대화까지는 가능하신 분. 어디에 살아? 몇 살이야? 너는 뭐를 좋아해? 취미가 뭐니? 이 정도의 얘기까지는 가능하신 분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하지가 않고 조금 더 친밀한 관계까지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이때부터는요, 아마 문장을 그냥 통으로 외우기만 하는 거는 아마 한계가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본격적으로 수준을 확 올려야 되는 단계죠. 이 책으로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이 영상으로 한번 공부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을 적으시거나 새롭게 알게 된 단어들을 적는 노트를 만드세요. 단어를 정리하는 노트랑 문장 정리하는 노트를 따로 만드셔서 틈틈이 좀 보세요. 단어를 정리하실 때는요, 앞에다가 이렇게 단어를 하나 적고요, 그 뒤에다 품사를 적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쓰신 걸 찾으신 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걸 뭘 같이 적으셔야 되냐면 이 단어를 어느 문장에서 봤는지 그 문장을 같이 적으세요. 남이 정리해 놓은 단어 가지고 공부하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관심 있어서 보고 수집하는 영상 중에 나오는 단어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2단계부터 영영사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단어가 그냥 1:1로 호환되는 게 아니구나. For 이라는 거, 무엇을 위해서 라고 외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쓰여요. Charge, 부과하다라는 뜻인 줄만 알았는데 충전하다라고 말할 때도 charge라고 쓰여요. 그래서 promise, 약속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요. Promise,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하는 것, 곧 일어날 일을 책임지는 것 이라는 의미로 promise를 기억하셔야 약속이 아닌 다른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미스를 쓸 수 있습니다. 영영사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한테 맞는 영영사전이 따로 있어요. 설명이 쉽게 되어 있는 영영사전은 롱맨 딕셔너리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쉐도잉이라고 하죠. 영상 보면서 그대로 그 영어를 따라하는 거, 이 단계에서 쉐도잉 연습이 정말 빛을 발하게 넣으실 거예요. 4단계부터는요, 이제 웬만큼 나의 생각을 다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일을 겪고 나는 기분이 어땠어? 속도가 좀 느릴지언정 웬만큼 나의 힘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이 단계의 특징은요, 아마 리스닝이 예전보다 조금씩 어려워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단계부터는요, 원어민들이 말을 봐주면서 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의 수준이 갑자기 확 높아져요. 직역은 가능한데 원어민적인 사고로 하는 영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리얼 클래스 광고에서 아주 테일러가 했던 예전에 유명한 문장 있죠? Don't take off your coat. 이것도 말은 되지만 keep your coat on. 이게 더 원어민적인 말이라는 얘기 있었죠? 이때는요, 단어를 사용하는 수준이 조금 더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Arrange, organize. 두 개 다 정리하다예요, 한국말로는. 뭐가 다를까요? Hope, wish, want. 이 세 개 뭐가 다를까요? 이런 거를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영작. 영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기본적인 참고서, 한국말로 해답이 되어 있는 거여야 돼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 해답을 보시고 그 해답을 영어로 옮겨 적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동작을 하신 다음에 맞춰 보이면요, 완전히 틀리게 문장을 잘못 쓴 것도 있지만요, in, at, on 이런 게 틀리기도 하고요. 3인칭 단수에다가 s를 붙이지 않는 실수, 시제가 틀리는 실수, 완료 시제를 쓰지 않는 실수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돼요. 여기서도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때는 현재 완료라는 걸 아예 처음부터 빠삭하게 다시 공부하시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고 쳐서 이해가 될 때까지 5개 이상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말로 현재 완료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사실 모든 참고서에 나와 있는 그냥 그 정도의 말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누가 정리해놓은 걸 베껴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이해해서 저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된 것들을, 좋은 문장들을 제가 뽑아서 여기다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건 천지차예요, 여러분. 꼭 이 노트가 어떤 교재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기까지의 나의 고민과 여러 가지를 찾아본 그 시간과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고 책을 뒤져보고 기사를 뒤져본 그 시간 동안에 내 머릿속에서 그 문법 내용과 단어들이 익어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요 단계에서는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어 하나를 깊게, 문법 하나를 배우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해 가면서 정말로 이제는 내 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rrange 이란 말을 들으면 이전에는 배열하다, 준비하다, 뭐 정리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외우죠. 근데 2단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arrange란 말을 들으면 뭔가를 좀 이렇게 막 뭐를 다 이렇게 어떤 장소에다가 딱 잘 갖다 두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잘 갖다 두는 어떤 이런 행동이 생각나셔야지 한국말로 준비하다, 배열하다 이런 말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단계에선 단어를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냐면요, 네, 노트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by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사전, 영영사전 아니고 그냥 영한사전에서 찾으면 뜻이 여러 개잖아요. 그 한국말로 되어 있는 뜻을 일단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by라는 말을 여기 중간에 두고 요 주변으로 내용을 적는데요, 어떤 위치적으로 그 옆을 뜻한다, 또 시간적으로도 그 즈음을 뜻한다, 무슨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얘기한다, 다르게 적어놓은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뜻들이 겹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겹치는 것끼리 또 묶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영사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의 비슷한 것끼리를 유목화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도 다 써가면서 한국말 뜻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 그래서 by라는 말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뭔가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을 옆으로 비껴나가면서 받쳐주는 어떤 시간과 공간적인 것, 방법적인 것을 by라고 하는구나 라고 제가 이게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영사전을 다 찾아갖고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 비슷한 뜻끼리 한번 묶어보시고 그래서 이 뜻이 어떻게 파생이 됐고 이 뜻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결국 by라는 건 이건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잘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전으로 찾았을 때 한국말 단어가 엄청 많은 단어들, arrange라는 단어도 이렇게 정리해보시고 organize라는 말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orange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orange가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대신에 이 방법은 뭐가 단점이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가 여기서 영감 받아갖고 단어를 좀 정리하는 법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단어 카드를 만드시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색지를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잘랐어요. 잘라갖고 구멍에 이 펀치 구멍을 뚫어갖고 이렇게 앞에는 영어 단어를 적었고요, 밑에는 그 단어를 만난 문장을 같이 적어놨습니다. 딱 넘겨보면 이 단어의 영영사전에 나와있는 정의, 뭐냐면 이건 laboratory라는 단어네요. laboratory, 실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주어진 공간, 그게 이제 laboratory의 영영사전의 정의예요. 그리고 저는 구글에서 여러분 이 laboratory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하신 다음에 이미지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laboratory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laboratory가 결국에 뭘 뜻하는 건지 굉장히 한번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이미지를 여기다 똑같이 또 그려놔요. 뭘 뜻하는 건지. 그리고 요거는 약간 팁인데 옆에 똑같이 어원을 써놓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단어카를 다 만들어서 여기만 보면서 한국말로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는 건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사실 외우는 시간보다 여러분 이 단어를 정리하면서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정리하는 그 시간 동안 이 단어를 깊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절반은 사실 외워져요. 그리고 Your Dictionary, 이 사이트에 가셔서
example이라는 란에 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다양하게 쓰였는지 예문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예시문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 문장에서 실질적으로 쓰였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리고 이거는 크롬 확장 앱인데요. 툴팁 딕셔너리라고 영어 기사나 영어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볼 때 단어 뜻을 바로바로 찾아줘서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단어를 정리하기에도 아주 좋고요. 5단계입니다. 이제 말을 할 때 한국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영어로 얘기를 하는 단계. 이쯤 되면 이제 뭐가 막히냐면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한데 문서, 시사나 정치, 어떤 분야의 전문 용어 같은 게 안 돼서 용어를 몰라서 못 알아듣는 어떤 문제들. 이 단계에서부터는 전문 용어, 학술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시 단어를 빨리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까 맨 처음 초급에서 알려드렸던 A4 용지 접어서 얘기 듣기.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어휘들을 또 공부하시는 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방법도 좋고요.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방법인데 토익을 제가 책을 샀어요. 토익 독해를. 제가 토익을 볼 건 아니고 뒤로 올수록 어떤 구멍이 있냐 하면 긴 영어 문장이나 문서에 있는 영어 문장을 보고는 그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문법 교재. 왜 문법 교재를 골랐냐 하면 문법 교재는 예문이 짧거든요. 문법 교재를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법 예시문들을 한국말로 옮겨 적어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물론 해답지에 나와 있는 것만큼 해석이 매끄럽지는 않으나 그래도 완벽하게 어느 하나의 문장과 전치사도 놓치지 않고 다 해석으로 옮겨보는 거죠. 제가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영어를 들을 때 한국말을 거치지 않고 이해하고 싶어서예요. 영어가 이 연습을 자꾸 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나중에 영어가 조금 더 빨리빨리 들어오겠죠? 저는요 의외로 틱톡이 엄청 도움됐어요. 틱톡에 보면 그 영어로 자막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게끔 되어 있는 그 외국 영상들 많잖아요. 그 자막을 보면서 그 쇼를 같이 보고 리스는 끝까지 보면 다시 앞부터 다시 리핏이 되잖아요. 굉장히 리스닝에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또 릴스 그래서 엄청 봤잖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쑥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독학을 그냥 오래 했으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했다 뿐이지 사실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가 유창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저희 독학에서 단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남이 정리해 놓은 거, 남이 해 놓은 판, 남이 짜 놓은 진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걸 찾으시고 내가 모르는 거를 찾아서 내 손으로 내가 이해한 걸 정리하고 적으세요. 그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내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들이지 내 수준에 나한테 맞는 교재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내 수준에 맞는 영 단어집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게 진짜 독학이고 진짜 여러분의 공부입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찾아와 주시면서 응원 부탁드릴게요.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이 밑에 바를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 쏙쏙 뽑아가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